3중 2대2 구도로 압축된 준결승전, 결승 형제 대결을 기대해보죠. 출람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준결승전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3명의 한국 선수 중 2명이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지난 8강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뭐 한국 2명의 선수가 이긴 건 정말 좋은데 김주석 선수가 마지막에 거의 역전한 줄 알았거든요. 네, 그 바둑을 아쉽게 패하면서 세 명이 진출하지 못한 건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결과가 됐는데 또 두 명의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보죠. 자, 먼저 출람배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중국 바둑협회와 중국 기원이 주관하는 출람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24강 토너먼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결승은 3번기로 치러지고요. 네, 경연제로 치러지고 있는 대회죠. 네.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 25분, 초읽기 1분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네, 그 7집 반이 김주덕 선수를 울렸죠. 그렇습니다. 자, 중국 룰에 따라서 7집 반이 적용되는 출람배 4강 대진 어떻게 나왔을까요? 박정환 선수와 커제 선수의 1인자 대결이 성사가 됐고요. 한국의 박영훈 선수는 중국의 당이페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는 최근에 랭킹이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사실상 이번 달에 거의 역전을 추월을 할 겁니다. 다 신진서 선수를요. 사실 뭐 랭킹 1위는 아니지만 1인자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페이스만 본다면 박정환 선수가 네. 뭐 신진서 선수와 같이 거의 한국 랭킹 1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출람배 역대 우승자 초대 우승은 조훈현 구단이었고요. 한국 5번, 중국 5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번 박영훈 선수의 준우승이 좀 아쉬웠는데요. 네, 당시에 박영훈 선수의 기세가 괜찮았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가 우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많은 분들이 했었는데 네. 네, 아쉽게 패했어요. 네, 자 오늘 두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박정환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 상대 전적도 좀 팽팽한데요. 어떨까요? 네, 8승 7패. 네. 근데 하지만 두 기사는 100을 잡는 기사가 대부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100번을 누가 잡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박영훈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의 대국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박영훈 선수가 앞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상대 전적이 당이페이 선수가 2승으로 앞서고 있고 최근에 당이페이 선수가 큰 경기에서 정말 강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국도 정말 만만치 않은 한판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결승에 박정환 선수와 박영훈 선수가 오른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요. 두 선수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제한시간 2시간 25분, 초읽기 1분 5회가 주어집니다. 자, 일단 박정환 선수의 100번이네요. 네, 출발은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선수들이 100번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중국에서 벌어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100번을 선호를 하고 중국의 AI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은 시작할 때부터 100이 한 6대4 정도로 앞서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선수들도 당연히 100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덤이 6집 반이어도 100을 좀 선호하는 편인가요? 네, 글쎄 6집 반일 때는... 홍성지 해설위원은 어떠세요? 저는 최근에는 좀 흑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는 백승률이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네, 최근에는 흑이 편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흑을 잡고 포석을 짰을 때 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판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뭐 흑도 양화점을 두고 백도 같이 양화점을 두고 막 네. 걸쳐가는 진행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죠. 백도 같이 걸쳤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또 이쪽을 걸치고 백도 걸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풍차 돌리는 형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과연 오늘도 그런 형태가 나올지 아 오늘은 그냥 커자의 구단이 한 칸으로 받았네요. 최근에 이렇게 한 칸으로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백이 네. 이쪽을 들여다보는 수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의 의도는 네, 받아주면, 네. 흑이 받아준다면 백이 날짜를 달렸을 때이 네. 상황에서 흑이 3-3을 받는 게이 교환 자체가 흑이 좀 많이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흑이 이쪽을 잇고 달릴 때 3-3을 받는 게큰 자리인데 이곳을 받는 형태가 좀 기분이 나쁘다는 게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백이 이곳을 들여다본다면은 흙도 붙인다든지 네. 뭔가 반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이 교환 없이 그냥 날짜 두고 3-3을 뒀다면 그때 들여다보면 그렇게 받아주지 않죠. 네, 그렇죠. 그쪽을 들여다보는 거는 선수가 아닐 뿐더러 네. 이 상황에서 흙이 뭐 협공을 가겠죠. 아니면 손을 뺀다든지요. 네. 하나만 해두고 다시 걸쳤고요. 네, 지금도 등장을 하죠. 들여다보는 네. 수가 흑의 입장에서는 받기 좀 까다롭긴 합니다. 이 수도 AI의 수인가요? 네, 그렇죠. 처음에 이 들여다보는 수를 뒀을 때는 저희는 이 수가 좀 악수가 아니냐라고 예전에는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막상 실전에서 몇 차례 두어지는 걸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기사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역시 흑은 잊지 않고 붙은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백은 나와서 이쪽으로 끊을 수도 있고 위쪽으로 끊어가는 이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주변 배석과도 관계가 있나요? 이곳을 끊었을 때는 축 관계가 좀 있고요. 이곳으로 끊는 것 또한 축 관계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백이 축이 좋다면은 이렇게 단수 쳐서 잡으면 정말 좋고 지금은 축이 흑이 좋기 때문에 이곳을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날일자를 두는 수도 있기는 해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어차피 흑은 움직이려면 이쪽을 치받아야 되고 위쪽으로 막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은 이곳을 뒀을 때는 끊으면 단수를 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이거는 백이 좀 괜찮다는 얘기가 많고요. 날일자를 두는 것은 흑이 나중에 입구자로 빠져나왔을 때좀 다르긴 합니다. 네. 자, 어느 쪽으로 끊을까요? 지금은 위쪽으로 끊어갈 가능성이 좀더 높을 것 같아요. 네. 우아 쪽에 날일자로 이곳에 흑머리가 흑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전투를 벌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간명한 선택이죠. 여기서 흑이 좀 판을 어렵게 만들려면 이곳을 잇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두 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러면은 밀고 흑이 젖힐 때 이곳을 밀어서 만약에 젖히고 는다면은 이곳에 치중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늘면서 진행을 시킨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진행은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역시 축이 좋기 때문에 흑은 막아서 백두 점을 잡는 쪽으로 선택을 하죠. 이 형태는 뭐 거의 정석화가 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축이 좋을 때는 흑이 이 선택을 종종 하는데 네. 흑이 축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백이 나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AI의 특징이 상대의 발전성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많이 둡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모양이 굳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네. 그렇게 본다면 백은 발전성을 갖고 있고요. 네, 물론 이 흙이 이런 식으로 치받아서 계속 네. 진행을 시킨다면은 뭔가 두 점을 잡으면서 실리를 벌어들일 순 있지만 흑은 이제 우변의 발전성이 다 제한이 됐죠. 이런 식으로 뭔가 초반에 집을 짓는 것은 그렇게까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흑은 여기를 끊는 것 이외에는 네. 끊던지 아니면 입구자로 나가는 것 이외에는 둔다면은 그냥 손을 빼고 두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한데 그렇게 뒀을 때는 백이 잡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 자세가 나오면 웬만하면 초반에는 네. 백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끊거나 움직인다면 또 바로 몸싸움이 시작이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손을 돌리네요. 이쪽을 붙였다는 것은 이 수는 사실 실리에 정말 민감한 수거든요. 네. 백에게 붙이는 수나 아니면 삼삼 혹은 날일자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오늘 커제구단은 뭐 극단적인 실리 바둑을 두겠네요. 지금 몇수 두어지지 않았지만 돌들이 다 실리적으로 가 있고요. 어쨌든 백은 한점 잡아서 그 모양 굉장히 좋은데요. 네, 지금 이 모양이 너무 좋죠. 이곳에 백돌이 두텁기 때문에 흑이 이두 점을 공격을 하면서 두터움을 쌓더라도 그닥 활용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이두점 쪽이 약해 보이긴 하지만 네. 맘 편히 손을 뺄수 있는 거죠. 커제구단은 다시 한번 삼삼을 들어가면서 오늘의 작전에 거의 마침표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전형적인 선실리 후탁의 바둑이 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흑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이곳을 그냥 붙일 수도 있고, 치받고 젖힐 수도 있고, 이두 가지의 선택인데, 지금은 그냥 붙이고 싶기는 한 것이, 치받고 젖히는 것은 백이 2선을 젖히고 끊었을 때, 보통은 이한 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잡고, 날일자를 두는 진행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지금은 단수 쳤을 때, 이곳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축으로 잡혀요. 축이 아닐 때는 이렇게 날일자를 두고 진행을 하면은 이것은 비슷한 형태인데 축으로 잡히는 형태가 된다면은 웬만하면은 백이 좋습니다. 그럼 이 진행을 택하진 않을 거고요. 네. 지금 치받고 젖히는 것은 이쪽을 젖히고 끊는 게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네. 이 선을 붙이는 선택이 저번에 커제 구단이 김지석 구단을 상대로 뒀을 때도 이렇게 붙인 수를 선택을 했었고, 이 붙인 선택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치받고 젖혀준 다음에 백도 선택이 쉬워지죠. 여기서 다르게 가는군요. 네, 흑도 2선으로 끊어잡는 것은 백이 축으로 잡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진행을 피하고 싶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2선으로 단수를 쳐서 이한 점을 따내던지 아니면 나중에 이곳을 끊어서 네. 늘어가는 뭐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손을 빼는 것도 가끔은 등장을 하는데 막상 백이 한 점을 따내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두더라도요 네. 흑이 끊는 게 생각보다는 강력하진 않아요. 이렇게 한 칸을 뛰면은 여기에 백돌도 두텁고 이런 곳에 백이 선수의 느낌이 있거든요. 1선에 단수 치고 붙이는 순간 이쪽에서 한 집을 내야 되는데 여기가 흑이 두더라도 못 살아요. 네, 물론 백이 두더라도 팬데 흑이 두더라도 못 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이 백이 할 만합니다. 흑이 손을 빼고 갈 만큼 좀 가고 싶은 자리가 있나요? 지금 손을 빼고 둔다면은 뭐 양걸침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고 이두점 쪽을 공격을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좌변을 이렇게 굳혀주는 게 아깝지는 않나요? 네, 물론 아깝죠. 물론 당연히 아까운데 네. 전체적으로 실리를 흑이 많이 차지를 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중앙 쪽을 두텁게 하면서 이두점 쪽을 공격하는 그런 선택도 지금은 괜찮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손을 뺐네요. 네, 확실히 작전의 일관성이 있죠. 네. 실리를 챙기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까처럼 중앙 쪽을 두텁게 처리하는 것은 백에게 실리를 내주기 때문에 커제 구단은 오늘 전혀 상대에게 실리를 내줄 생각이 없거든요.
오늘은 정말 극단적인 실리를 챙겨가고 있는데요. 커제의 기풍은 딱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이 선수가 예전에는 극단적인 전투형 기사인데 네. 최근에는 바둑이 예전보다는 좀 실리 지향적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흑번일 때 흑을 잡았을 때는 집을 정말 많이 챙깁니다. 확실히 타계에 좀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고 네. 대체적으로 이제 기사들이 성적이 좋아질수록 뭔가 실리에 더욱더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흑을 잡았을 때는 대체적으로 기사들이 좀 실리를 챙기고 백을 잡았을 때는 두텁게 처리를 하는 이런 패턴이 일류 기사들 사이에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오늘 바둑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쪽을 붙이는 것은 첫 번째 뭔가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박정환 구단도 이쪽을 끊기는 것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점을 따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간명하겠지만 네. 흑도 발빠르게 다른 곳들을 차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실리를 벌어들일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지키겠다는 뜻이죠. 흑이 뒤로 받아준다면은 이 교환 자체가 백이 득일 것 같고요. 젖히면은 이곳을 젖힌다든지 아니면 끊는 것도 지금은 괜찮아요. 이곳 한 점을 따내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게 백의 입장에선 그렇게 싫지만은 않습니다. 네. 흑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장면인데요. 그냥 받아주기는 싫네요. 네, 일단 어느 한쪽으로 젖히고 싶기는 한데요. 네. 보통 붙였을 때 느는 것은 그것은 이제 서로 어느 정도 타협의 길이고요. 젖히는 게 보통은 반발이라고 하는데 커제 구단이 지금 젖혀가면서 약간 반발을 했어요. 같이 되젖혔어요. 형태만 놓고 본다면은 흑은 이어서 받는 게 무난합니다. 네. 있는다면은 아마 이곳을 젖히겠죠? 여전히 백이 이쪽을 따내는 게 선수기 때문에 흑이 이곳으로 끊어서 싸우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면은 단수치고, 중앙 쪽한 점을 단수치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을 잇는다면요. 아니면 좀 평범하게 둔다면 이곳을 늘어야 되는데, 이거는 백이 형태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죠. 네. 단순하게 한 점을 잡고, 이곳을 잇더라도요. 아까처럼 그냥 이곳을 날일자로 받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만족이에요. 이 정도면 붙인 수가 좀 활용을 한 건가요?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이 활용을 한것 같긴 한데, 지금 이곳을 이은 걸로는, 글쎄 좀, 느는 게 모양이 깔끔하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은 여전히 이쪽을 끊기는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키긴 했지만, 약간은 불안해요.
세계 약점들이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네, 얼핏 보면은 좀 약해 보이긴 한데 흙도 노골적으로 백돌을 좀 추궁을 하기에는 자신의 돌이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식으로 단수치는 것은 두 점을 잡더라도 이 한 점이 다치면 안 됩니다. 이 한 점이 다치는 순간 집으로 너무 손해이기 때문에 흙은 이런 선택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젖혀서 백이 끊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좀 얘기가 다르죠. 나올 때 흙이 늘어서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백도 이쪽을 끊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먼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곳을 하나 이어두고 들어간다든지요. 근데 이쪽을 이어두는 교환이 흙이 하변 한 점 쪽을 살리고 나왔을 때는 밀어가는 게 거의 선수성이라서 이 교환이 좀 악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들어가고 끊어서 이 한 점 쪽이 다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까와 거의 비슷한 맥락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백은 둔다면 그냥 들어갈 거고요. 흙이 입구자로 나왔을 때 그때 이곳을 잇는 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까는 밀어서 확실하게 교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입구자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쪽을 씹어야 되는지 그건 좀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하변이 좀 어지러워지겠는데요. 네, 일단 백도 하변 쪽을 들어가는 게 일감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아마 이 장면에서는 시간을 좀 쓸 것 같아요. 살펴볼 곳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쪽을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것도 근데 이거는 이쪽을 젖혀서 두는 게좀 기분이 나쁘네요. 그렇다면은 백이 이쪽을 잇고 나서 흙이 이을 때 여기를 끊어야 된다는 얘긴데 막상 백도 중앙 쪽을 막고 두면 되나요? 네, 어찌됐든 이쪽을 이어서 두는 건좀 속수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 손이 가진 않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해요. 네, 그렇지만 있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일감은 침입이고요. 네, 그렇죠. 일감은 침입이고 가장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이곳을 끊고 두 점을 잡을 때 나오고 흙이 늘더라도 자연스럽게 막아가는 네, 이 선택이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 물론 흙이 두 점을 잡긴 했지만 이두 점은 그냥 내 집에 불과하거든요. 네. 여기서 시간을 좀 투자할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백도 시간을 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대국 스케줄로 인해서 지난주에 중국으로 출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돌아오려면 아직도 한 일주일 이상 남았어요. 네, 그렇죠. 박정환 선수는 중국의 천부배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지금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3주 동안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 4강전이 있고 또 결승에 오르면 또 바로 3번기가 펼쳐지니까요. 시간을 들여서 박정환 선수가 들고 나온 수는 부친인 수네요. 네, 지금 붙여가는 수는 잘 떠오르지는 않는 수인데, 네. 들어가는 자리와 있는 자리를 뭔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일까요? 네, 일단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를 더 보죠. 나가면은 백은 이어야 되겠죠. 네. 이었을 때 빈삼각을 두던지 여기를 단수 치고 있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막는 순간 이 네. 두 점이 답답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의 의도예요. 흙이 그냥 꼬부리면요. 그렇다면은 이었을 때 꼬부리고 끊고 네.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는 형태가 된다면은 이거는 그래도 한 점이 악수긴 하지만 중앙의 형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고 나서 단수치고 이었을 때 맞고 이게 백의 주문이긴 하지만 네. 여기를 젖히고 이어서 아, 다시 이도를 움직여서 싸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백이 가장 강력하게 두는 것은 이쪽을 잇는 건데 네. 이거는 젖히고 한 칸을 띄어서 붙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씌우면 이거는 백이 안 돼요. 뭐 어찌저찌 이 흑돌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바깥쪽이 다 틀어막힌다면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흑이 젖히고 이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을 늘어둔다면 가장 간명하고요. 이렇게 둔다면은 일단 흑의 안형을 없애고 이 백돌과 같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네. 백도 둘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호구를 치고 젖힐 때 늘어서 중앙 쪽을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한칸 뛰는 것은 이쪽을 돌파해서 이거는 흑이 안쪽에서 살더라도 바깥쪽에 백이 두터워진다면 흑이 실패입니다. 그러면은 중앙 쪽을 네. 잇고 이건 백이 갇혔는데요. 네, 갇히긴 했지만 이 네. 안에서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쪽을 젖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네. 치중을 가더라도 쌍집을 쓰면은 이건 백이 살아있죠. 네, 이렇게 두고 중앙 쪽을 끊어간다든지 아니면은 하변 쪽을 제압을 해서요. 저는 이진행이 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흑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이진행이 백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흙도 다른 수를 찾아봐야 되나요? 여기서 다른 수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은 이쪽을 젖히는 것 이외에는 네. 없죠. 위쪽으로 젖히는 것은 바로 끊겨서 이거는 흙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생각해 볼수 있는 수는 나가는 것과 이쪽을 젖히는 것. 이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백이 막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생각인지 이 정도면 어떤가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쪽을 막았을 때 여기를 들여다보는 게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네. 흙이 약간 늘어서 두는 형태와 비교를 했을 때는 얼핏 보면 득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쪽을 들여다보는 게좀 기분이 나빠서 뭔가 백이 다른 수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젖혔을 때 여기를 늘어서 만약에 넘어만 준다면은 이거는 백이 꽤 이득이에요. 이 중앙 쪽에 기분 나쁜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꽤 득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젖히고 늘었을 때 흙이 반발하는 것은 나가야 되고 이으면 여전히 이쪽 부근에서 흙이 받는 것은 백이 끊는 순간 이건 백이 괜찮아요. 그럼 여전히 흙은 단수를 치고 이어야 되고 막아서 밀던지 입구자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백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중앙도 뚫었고 하변도 해결을 했고요. 네, 여기서 백이 단순하게 이쪽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씌워서 네. 중앙 쪽을 두텁게 처리를 한다면은 여기를 뛰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요. 다 조일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건 네. 백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백에게 안 좋은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줄넘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준결승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줄넘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준결승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네. 3선으로 넣은 게 아니라 여기를 위로 늘어서 좀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곳을 늘고 나서 지금 중앙 쪽을 끊고 진행을 하는 건 여기를 이었을 때 그게 여기를 밀고 나올 것 같아요. 네, 물론 백이 이한 점을 잡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중앙 쪽이 닫히면서 네. 이건 백이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주전머리도 좀 아프고요. 그러면 중앙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네, 지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아, 거기를 끊네요. 먼저 끊어두면 중앙 쪽이 좀 달라지나요? 네, 지금 끊는 수를 생각을 해보고 있긴 했었는데, 네. 여기 단수치고, 이쪽을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나와서, 이렇게 돌파가 된다면은, 한 칸을 뛰고
치겠다는 뜻일까요? 여기 사활은 네. 괜찮습니까? 좀 신경 쓰이는데요. 여기 사활만 괜찮다면은 네. 백도 지금 이진행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핵이 단수치고 뚫고 나오는 수순 중에 뭐 백이 달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죠.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완벽하게 외길 수순이죠. 네. 흑이 그렇게 돌파를 해도 좌아닌 괜찮다는 수익일 텐데요. 정말 괜찮나요? 돌파를 하고 한 칸을 뛰고 네. 젖히면은 흑이 이쪽을 젖히는 것까지는 완벽히 선수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뒀을 때 붙여야 되는데 늘면 부분적으로는 네, 흑이 안에서 살고 아, 근데 여기를 젖히는 게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냥 흑은 한 칸을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이건 백이 잡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뭐 패 같은 게 날 수는 있는데 네. 흑도 좀 부담이 있는 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도 까다롭죠. 네,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백이 잘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흑이 돌파하는 자세가 너무 좋기 네. 때문에 좌측을 제외하고 중앙만 보더라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렇죠. 중앙 쪽이 백이 엄청나게 네. 두터운 형태도 아니고 한 점을 빵 따는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와야 이어서 받는다면은 보통은 이쪽을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를 젖히는 게좀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이나 좌하나 두곳 모두 좀 깔끔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아, 중앙 쪽을 뛰더라도 어차피 중앙 쪽이 되게 깔끔하게 막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한 점을 단수를 쳐서 축으로 잡으면서 그래도 한 곳이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중앙은 확실해졌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흑도 여기를 돌려치고 이을 때이 백도를 좀 추궁을 해야죠. 이 백돌이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형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네. 이곳에 벽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두점 쪽이 약해져요. 그럼 지금의 진행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네. 저는 이쪽을 늘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네. 물론 이 진행을 예상을 하고 처리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흑은 양쪽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렇죠. 흑은 이한 점이 축으로 잡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네.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도 썩 기분 좋은 형태는 아니죠. 아, 확실히 뭔가 좀 아쉬운데요.
뭔가 이렇게 될 거였더라면 흙이 네. 밀고 올라섰을 때 붙여서 먼저 이쪽을 교환을 해두는 편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은 당분간은 백이 조금 시달리는 수순이 나오겠어요. 네, 그렇겠죠. 일단 흙이 좌측 백도를 추궁을 했을 때 네. 백이 좀 당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백의 입장에서는 좀잘 견뎌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흙이 이쪽 부근을 끊어가는 것도 네. 정말 어렵긴 합니다. 이어만 준다면 늘어서 백이 이런 부근을 받는 것은 젖히는 게 기분이 나빠요. 단순하게 한 점을 끊어 잡고 백이 받을 때 젖히면 이거는 백이 네. 못 견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흙은 이쪽을 끊고 이을 때 늘고 백이 여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네. 이곳을 받는 순간 흙은 아낌없이 이 교환을 한다면은 이쪽에 끊어두는 교환은 흙이 확실히 득이죠. 상변 쪽에 삭감을 했을 때뭐 당장 살려만 준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땡큐인데 흙은 이두 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두 점을 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네. 상변을 지우는 쪽으로 둘 겁니다. 초반부터 흙이 계속 실리를 차지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백이 좀 두터워야 되는데, 지금은 왜 그런 느낌이 아니죠? 여기를 관통당한 것이 네. 이 자리를 관통당한 것이 너무 아파요. 지금 그런 뭐 좌상이 끊는 자리도 있고, 그 모양도 두터움이라고 볼순 없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흙이 실리가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두터움으로 좀 봐줘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를 끊을 때 백은 한 점을 따내는 진행을 이 진행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흙이 늘면, 지금 좌상을 받아야 되죠. 네, 여기서 흙이 단수를 네. 칠수 있느냐, 그건데요. 이제는 왜 이렇게 어렵죠? 이쪽을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붙이는 팻감을 쓰면은 흙이 여기를 안 받기에는 좀 네.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괜찮습니다. 이 패가 흙이 이기면 크긴 한데, 그래도 백이 중앙 쪽을 막았고, 그리고 흙이 여기를 늘던지, 어떻게든 이제 두수를 둬야 돼요. 이쪽을 따내던지. 어찌됐든 이건 중앙 쪽을 백이 밀어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도 아마, 끊으면은 따내고 단수 치는 것은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를 끊어야 된다는 얘긴데 단수 치고 밀어서요. 늘면은 이쪽을 젖히는 싸움이 이게 괜찮네요, 그냥 백이. 이어서 받는 것보다는 이게 좀더 까다롭겠어요. 네, 이어서 받아준다면 흙은 이쪽을 무조건 끊을 텐데, 네. 끊을 때 따내는 게, 지금은 따내는 게 좋네요, 이게.
그렇게까지 튼튼하게 둡니까? 이렇게 된다면 백도 한 점을 끊어 잡으면서 실리로는 좀 득을 볼 수가 있고, 네. 두 점은 다시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커제구단의 생각은 그냥 두점 쪽을 공격을 하면서 네. 상변 쪽만 잘 삭감을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흑의 실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둘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흑이 이두점 쪽을 공격을 할 때요. 백이 바깥쪽으로 탈출하려면 이런 식의 좀흑 귀를 굳혀주는 수를 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 패를 굴복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가 두터워지면 사실 백의 입장에서 이쪽 끊고 단수 쳤을 때 이곳에 단수 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아까 우화 팩감이 없어졌거든요. 네, 이제는 팩감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 또 팩감이 있나요? 흙이 안 박히는 선수로 돌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네. 흙도 박고 백이 따낼 때 이 자리가 팩감이 되겠네요. 백이 따내면은 늘어서, 이건 다 걸리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백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군데가 같이 걸려 있으니까 어렵네요. 박정환 구단도 백돌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좌우쪽을 안 받았어요. 근데 괜찮습니까? 이수로 인해서 그럼 좌상 끊는 수는 좀 보완이 된 건가요? 네, 여기는 확실하게 보완이 되긴 했는데, 네. 일단 저 쳤을 때, 늘어서 받겠다는 뜻인지, 치 받는 게 일단은 강수긴 한데, 이거는 서로 부담이에요. 흑은 여기를 늘어서 백이 활용하는 게좀 신경이 쓰이고, 막는 것은 이쪽을 붙여서요. 이건 부분적인 수상전은 백이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상전을 백이 이겼을 때 흑이 여기를 잇는 것까지 선수고 중앙 쪽을 돌려치는 것도 선수예요. 그러면은 이 백돌이 또못 살아있죠. 흑이 젖힌다면 백이 어떻게 받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백도 좀 버틴 수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젖혔을 때 치받는 것은 네. 이런 쪽에 흑돌이 왔을 때이 축을 신경을 써야 돼요. 단순하게 여기를 두더라도 백이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기에는 이 자리가 네. 충머리로 듣고 있어서 흑이 상변을 뒀을 때 거의 중앙 쪽을 받아야 된다는, 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럼 백은
어디서 좀진 모양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글쎄요, 일단 두터움이 후반 가면은 네. 그래도 얘기를 하겠죠.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두터움들을 잘 네. 집으로 만들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핵은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저는 이쪽을 네. 젖히는 게 일감인데, 좀 생각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먼저 좌하 쪽을 공격을 해서요. 여기를 돌려치는 게 만약에 지금 선수로 교환을 한다면은 아, 근데 여기를 지금은 찝는 게또 있네요. 찝으면은 네. 단수치고 늘었을 때 아니죠. 이쪽을 이어서 줍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흙이 깔끔하게 살아있고, 일선에 젖히는 게 이제는 선수로 들어야 되는데, 이 바깥쪽에서 탈출이 안 된다면은, 안쪽은 좀 좁은데요. 네, 백이 위험하기는 한데요. 아, 근데 이거는 흙도 좀 부담이 네. 되기는 해요. 단순하게 이쪽을 찌르고 넘으면 백이 사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날일자를 뒀을 때 붙이면 그냥 이한 점을 잡고요. 백이 살면은 이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이젠 늘어서 흙을 추궁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교환을 하고 젖히면은 서로 깔끔한 진행이 되겠죠. 거제도 여기서 시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1번 아니면은 네. 2번 둘 중에 한 군데를 둘것 같기는 한데 거제구단이 수익기가 세기 때문에 이 사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수를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좌하 사활부터 살펴볼 것 같아요. 네, 좌하가 얼핏 보면은 굉장히 허전하거든요. 네. 어릴 때 확실히 사활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활 쪽으로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활 중에서도 또 제일 어려운 게 귀에서의 사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네.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 사활만 완벽하게 알아도, 네. 근데 웬만한 사활에서 응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공배 하나에 또 많이 달라지죠. 네, 공배 하나, 그리고 어느 곳이 젖혀 있느냐. 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활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 사활도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말 헷갈리긴 합니다.
박정환 구단이야 뭐 수읽기 워낙 완벽한 선수니까요. 네, 그렇죠. 박정환 구단은 네. 사흘 귀신이죠. 김지석 선수와 박정환 선수, 그리고 신진서 선수도 네. 제가 사흘 푸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실전에 수익기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수익기가 빨라요. 이쪽을 호구를 치면은 백은 붙여야 되고요. 여기를 붙이는 것이 단수를 치면 있는 것은 늘어서 치받을 때 이곳을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을 느는 게 가장 까다로운데요. 네. 그러면 궁도를 넓혀야 되나요? 늘어야 될것 같고요. 네. 막으면 이쪽을 막는 것도 어려운데요. 네, 어찌됐든 이쪽에 붙이는 형태가 된다면 적어도 패는 납니다. 네. 역시 좌하부터 궁금했던 부분이 나오겠네요. 네, 지금 그 자리가 네. 가장 간명하면서도 흙이 좀 기분이 좋은 네, 그런 형태죠. 이렇게 한 점을 잡아둔다면 백이 나중에 이런 쪽을 붙이고 막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때이 흙돌이 네.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붙이는 수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나와요. 이렇게 된다면 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형태가 되고요. 어찌됐든 백도 이쪽을 젖히면서 이 네. 중앙 쪽을 흙이 끊어가는 수를 방비하면서 이 백돌마저 깔끔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 물론 당장 지금 흙이 추궁하는 게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이두점 쪽만 깔끔하게 타개를 한다면 그러면 백도 괜찮습니다. 흑은 그럼 지금 좌변부터 가나요? 두점 쪽으로 갈까요? 흙은 좌변에 젖히는 수는 하나 교환을 할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쪽을 치는 게 있습니까? 아직 좌사활이 끝난 게 아니었나요? 여기를 붙이면은 아까는 이쪽을 젖히는 게 선수인데 지금 네. 여기를 돌려치는 게 있기 때문에 젖혔을 때 흙도 응수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기를 단수를 쳐야 돼요. 이런 부분을 뒀다가는 백이 늘어서
이것도 또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이렇게 돌려치고 하나 젖히고 활용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꼬부리면은 네, 이건 백이 뒤쪽에 떨어지더라도 이 흑돌을 잡으면 백이 네. 좋습니다. 네, 어찌됐던 여기를 붙이면은 젖히고 단수를 치면 이쪽을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칩니다. 이거는 또 근데 있는 게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늘고 나서 돌려쳤을 때 아까보다 수가 한 수가 줄었기 때문에 흙이 좀더 강력한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흙도 지금 네. 이쪽을 젖혀서 물어보는 게 늘어서 받을 것인지, 치 받을 것인지. 지금 여기를 물어보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까다롭겠네요. 혹시 젖히면은 막 이런 데를 같이 젖히나요? 좌상 안 받아도 되나요? 좌상 쪽은 한 점을 따내는 게 선수기 때문에 네. 뭐 당장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좌하 수익이 계속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지금 한 점을 잡는 게 네. 간명한 선택이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 백도 깔끔해지는 의미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백 쪽으로 좀 기울면서, 박정환 구단이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뭔가 더할줄 알았는데 이건 의외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백도 붙이는 수가 좀 신경이 쓰였는데 네. 이제 서로 깔끔하게 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한 수를 손 빼고 사는 것 치고는 백이 잘 살았어요. 물론 흑도 기분이 좋긴 한데 그냥 기분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두 점을 압박하러 가나요? 두 점을 압박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상변을 두든지 지금은 두 점을 압박을 했을 때 백이 상변 쪽을 그냥 차지를 할것 같기 때문에 네. 네, 지금처럼 상변 쪽을 부수는 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습니다. 편도 승부처입니다. 출란배 세계바둑 선수권대회 준결승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출란배 세계바둑 선수권대회 준결승전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커제 구단이 두점 쪽을 공격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상변 네. 쪽을 먼저 부수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백도 좀 고민이 되겠죠. 상변 쪽을 계속해서 공격을 할지 아니면은 두점 쪽을 받아들지. 그렇지만 뭔가 커제 구단이 상변 쪽을 중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변 쪽을 먼저 공격을 하면서 좀 이득을 보고요. 그 다음에 흙이 어느 정도 응수를 했을 때 네. 그때 두점 쪽을 받는 것이 네, 그 편이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백은 실리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백은 좀 실리로 도움이 되는 자리, 네, 그런 자리를 둬야 되는데, 지금 상변을 다가서는 게좀 그런 네. 의미가 있어요. 이런 곳들의 집이 붙으면서 조금씩 추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생각보다 흑의 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여기가 젖힌다고 보면은 네. 14집. 이곳이 다 집이라고 보더라도 한 14집, 28에 30, 35, 40, 한 45집 정도. 우아 쪽을 집이라고 봤을 때 45집이니까, 네. 네, 백은 6에 이쪽 모양이 뭐 단순하게 한 10집은 나겠죠. 16에 이것도 두다 보면 한 10집은 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앙 쪽에서 이한 점을 공격을 하면서 10집 정도만 만든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집으로 해볼 만해요. 전체적으로 바둑이 두텁기 때문에 백도 충분합니다. 지금 만약에 흑백을 선택하라면 어느 쪽이세요? 저는 공격이 어려워서 흑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백이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네. 확실히 바둑이 집이 없으면 두기가 어렵더라고요. 핵은 좀 가볍게 행마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행마를 지금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가장 무난하게 둔 다음 이쪽으로 한 칸을 띄는 건데, 네, 들여다보고 백이 중앙 쪽을 씌워가는 게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좀 비껴두면서 백이 쉽게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네요. 가장 두텁게 두는 수는 입구자를 두는 건데, 이거는 씌웠을 때 네.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네, 역시 붙여가면서 백돌과 함께 리듬을 찾고 있죠. 이런 쪽을 끼운다면 자연스럽게 단수치고 중앙 쪽을 두면서 이거는 충분히 탄력이 생겼고요. 그리고 상변 쪽도 젖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네. 집으로 그렇게까지 큰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백도 반대쪽으로 젖히던지 아니면 늘던지 늘고 계속해서 밀어서 집을 어느 정도 챙기면서 속도를 공격하는 것도 지금은 생각해 볼 만하네요. 여기서 는다면은 중앙 쪽을 씌우고요. 근데 여기를 좀 막히는 게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넘고 흙이 중앙 쪽을 나갈 때 여기서 다시 공격이 가능한가요?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아니겠죠. 네. 아, 근데 백의 입장에서 이 선택을 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주 많은 실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집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그냥 젖혀야 되나요? 네, 이쪽을 젖히는 게
무난하죠. 아니면은 끼우고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날짜를 두면서 흑이 이런 느는 교환을 한다면 집으로는 좀 손해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좀더 집으로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확실히 이런 장면만 보더라도 공격이 더 어려워요. 흑이 붙였을 뿐인데 백은 계속 해석도를 강하게 공격을 할지 아니면은 네. 집을 염두에 두면서 공격을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핵은 붙이기만 했는데도 벌써 자세가 좀 잡힌 느낌이고요. 네, 그렇죠. 흑은 단순하게 목적이 하나죠. 이백 진영을 최대한 깨면서 살겠다. 네. 네, 그건데 백은 집도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공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흑이 이쪽에 젖히는 교환이 없을 때는, 이 교환이 없을 때는, 나가는 게 생각보다 강력하진 않습니다. 백이 들여다보고 씌우는 순간, 이두 점이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지금 당장 충머리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요. 단순하게 이네 점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변 쪽을 확실하게 공격하는 수를 찾는 것이 지금은 좋습니다.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도 세 가지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백은 네. 젖히던지 끼우던지 늘던지 그 외의 수는 없다고 봐야겠죠? 거의 다른 곳을 손 빼고 두지 않는 이상에는 상변 쪽만 놓고 본다면은 네. 네,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배기 좀 어렵긴 어렵네요. 확실히 집이 없으니까 네. 두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하지만 박정환 선수는 그래도 두터움을 잘 활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계속해서 좀 믿어 봐야 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백이 이쪽을 물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돌려치고 한 점을 단수 쳐서 받을지, 네. 아니면 이쪽을 젖혔을 때 막는 것은 백이 이쪽을 젖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면 이거는 백이 득을 받죠. 이네 점도 가벼워지고 흑이 돌려치는 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중앙 쪽이 좀더
튼튼해진 그런 형태가 돼서 흑의 입장에서 이 돌려치는 교환을 지금 하고 싶진 않아요. 저 치면 흑은 한 점을 지금처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쪽을 먼저 물어보네요. 네, 그 자리는 선수죠. 백이 이 자리를 젖히고 이으면 간명하긴 한데, 이거는 이 교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집이 손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처럼 이쪽을 젖혀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백도 역시 한 점을 그냥 잡죠. 막는 것은 젖혀 있는 것을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흑이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상변으로 또 가긴 가야 되는데요. 네, 어찌됐든 선수 교환을 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네. 상변이죠. 상변 쪽은 늘고 이을 때 중앙 쪽을 두는 것도 이것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는데요. 막히는 건 괜찮나요? 네, 어찌됐든 당장 흑이 이쪽을 끊고 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바깥쪽으로 탈출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쪽을 집을 만들면서 공격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백이 받는 형태들이 뭔가 좀 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선수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저 상변의 흑돌은 네. 잡힐 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으로 득을 보면서 공격하는 쪽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 상변 쪽에 집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중앙 쪽, 이 두터움을 활용을 해서 중앙 쪽에 집을 만드는 편이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만드는 편이 백의 입장에서는 옳은 올바른 선택 같습니다.
그래도 그세곳 중에 어디가 가장 나을까요? 늘어두는군요. 네, 지금처럼 네. 눌러서 최대한 상대의 리듬을 제한을 하는 게 흙이 이어준다면은 아마 네. 넘지는 않고 중앙 쪽을 둘것 같아요. 흙도 잊지 않고 둘 수도 있나요? 네, 흙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한 칸을 뛰는 네. 게 사실 백이 찌르고 막으면은 끼운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기 아, 때문에, 그렇네요. 네, 흑의 네. 입장에서는 이한 칸을 뛰는 것도 지금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었을 때 중앙으로 백이 오는 게 싫다면 또 이렇게 둘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지금 있는 것이 사실 이쪽 상변을 봤을 때는 젖히고 느는 형태가 되는데, 네. 이한 점을 잡히는 건 전혀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금은 한 칸을 뛰는 게이 선택이 좀더 올바른 선택일 것 같아요. 먼저 응수를 물어보는 그런 의미인데요. 끊어 잡아두려는 건가요? 네, 한 점까지는 따내야죠. 네. 어떻게 받을지를 보는 건가요? 네, 백도 그냥 이어야 될것 같아요. 호구치는 것은 중앙 쪽에 끊기는 게 선수로 들어서 네. 이게 과연 득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백은 있던지 호구치던지 물론 이한 점을 잡히는 것까지는 선수인데 어차피 이쪽을 젖히는 것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기 때문에 중앙 쪽을 호구를 치는 것도 괜찮고 여기서 가장 뭔가 버틴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이쪽 부근을 둬야 되는데요. 끊으면 이어서 네, 어찌됐든 지금 백이 있는다면 가장 간명하고요. 네. 있던지 호구치면 간명하고 아니면 좀더 강력하게 둔 다음에 상변 쪽 이곳을 돌파를 하던지 아니면 손을 빼면서 약점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괜찮나요? 여기를 끊고 늘어서 싸우는 건 이거는 백돌 천지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네. 싸울 만하고요. 그렇다면 흑은 다시 끊는 끊을게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백은 한 칸을 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흑이 뭐 상변 쪽을 밀어가면서 실리로 좀 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중앙 쪽에 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괜찮습니다. 이건 박정환 선수도 기세죠. 커제 선수도 한 칸을 뛰었더라면 무난하고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네.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받는다면 무난하긴 한데 사람 심리가 받아주긴 또 싫잖아요. 그런데 뭐 좌상 쪽그 정도 당하는 걸로 본다면 지금 뚫는 수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금 뛰네요. 이제는 박정환 구단도 살짝 네. 고민이 돼요. 전체를 공격하면 안 되나요? 네, 이쪽을 늘면은 일단 이 교환 자체가 흑이 득인 것 같으니까 네. 백도 확실하게 이 전체를 공격하는 쪽으로 생각을 이제는 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여기를 호구를 쳐야 될것 같은데요. 그쪽은 지키고 가야 되는 거군요. 네, 이쪽 부근을 네. 지켜야지, 안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흙이 두 개만 하더라도 네. 이거는 베기 곤란하죠. 그렇다고 여기를 잇기에도 물론 상변 쪽은 넘어가겠지만 이런 자리가 또 선수로 됐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안형이 생깁니다. 중앙에 막 씌우는 수는 너무 무모한가요? 이쪽을 씌우는 게 네. 전체를 공격하겠다는 뜻이긴 한데 여기 과연 둘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까지는 못들것 같습니다. 네.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요. 네, 커제 구단도 최대한 집을 네. 챙기면서 그러면서 타개하는 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좀 화가 날 만한데요, 이거는. 제가 100이라면 1초 만에 쉬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도 사실 약점만 없다면 공격하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죠. 네. 정말 씌워갈까요? 씌워가는 것도 강력한 수이긴 합니다. 좀 떨려서 그렇지, 안에서 살게 된다면은 그럼 정말 남는 게 없죠. 네,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점이 네. 좀 무섭기는 한데요. 네, 역시 그냥 호구를 쳐서 깔끔하게 받아둡니다. 핵은 다시 나가야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호구 치는 것은 들여다보고 씌웠을 때 이거는 정말 떨려요. 막 살더라도 바깥쪽에 벽이 다 틀어 막아지면서 네. 흙이 좋은 형태가 잘안 나옵니다. 지금은 날일자로 나가던지 한 칸을 뛰던지 두 칸을 뛰던지 아무튼 중앙 쪽을 나가는 게 좋아요. 네, 커제 구단도 실리에 욕심이 있는 기사기 때문에 여기를 막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을 텐데요. 네. 좀 무거워지긴 하겠어요. 네, 부분적으로 막는 형태가 모양은 좋은데 네. 무거워지기 때문에 좀 떨리죠. 아마 거기를 막는다면 박정환 구단도 이제는 뭐안 참을 거예요. 계속 잡으러 가는 공격을 이제는 할 겁니다. 흙이 한번더 중앙 쪽으로 나온다면요. 그때도 여전히 흙을 압박할 수가 있나요? 흙이 중앙 쪽을 나오면 백도 좀 고민이 되는 게이 중앙 쪽을 뭔가 당장 처리를 하기에는 이두점 쪽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집은 차지를 할수 있지만 이두점 쪽이 좀 신경이 쓰이죠. 중앙에 흙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두점 쪽도 신경을 쓰면서 중앙의 흙도를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판단이 좀잘안 되기는 해요. 흙도
이 자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백이 있는다면 계속 막아서 여기까지 늘어서 공격을 하기에는 이제는 흑도 이쪽을 막아서 버티는 게 이쪽을 막는 순간 안형이 생기니까 네. 이건 흑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백이 반발할 수 없나요? 백이 반발하기에는 이렇게 날일자를 두는 것은 이제는 넘어가는 게 생기니까 이 네. 두점 쪽의 가치가 훨씬 작고요. 밀어서 반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막았을 때 확실히 도움이 돼요. 처음에 이쪽을 막고 들여다보고 공격을 하다가 들여다보는 것은 이제는 넘어가더라도 이쪽 돌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건 흙이 잘안 되는데 이 교환이 있기 전에 들여다본다면은 백이 날일자로 두기에는 이두 점이 가벼워지는 것이 좀 서운하죠. 그래서 지금 들여다보는 게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그 자리를 두어 갑니다. 네. 뭔가 생각보다 다음 수를 뭔가 잘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뿌듯하기도 한데요. 지난 8강에서는 적중률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허재구단이 정말 화려하게 뒀죠. 네, 그 바둑은 뭐 네. 맞추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네, 오늘 대국은 기대 이상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뭔가 비슷하게 갈줄 몰랐는데 네, 뿌듯하신가요? 네. 뿌듯하죠. 하나만 해두는 건가요? 지금 하나 교환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쪽을 막아서 안에서 아, 살자고 할것 같아요. 이제는 그 수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네, 들여다보고 뒀을 때 네. 이런 쪽을 막아갔을 때 흙이 중앙 쪽으로 듣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이 좀 나긴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중앙 쪽을 나가서 아까처럼 이렇게 끊기는 형태가 된다면은 오히려 이쪽에 교환이 악수죠. 나중에 네. 젖히면 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악수입니다. 오히려 집으로 좀두집 정도 손해예요. 자, 이제 어떤 공격이 나올까요? 출란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